3살이겠죠? 귀엽네. 통장 잔액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굉장히 티! 소화하는 음식이 뭘 먹는지 모르겠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안녕 넷플릭스. 저는 기생수에서 정수인 그리고 하이디를 연기한 전소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캐릭터 프로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근데 답변에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거 너무 인간을 위한 프로필이에요. 완성했습니다. 정수인의 프로필입니다. 95년생이고요. 직업은 마트에서 캐셔도 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없고 나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힘에 겨운 청춘.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기생생물과 함께 몸을 공유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너가 하이드 씨가 하이드 씨 계시죠? 저 다 얘기했습니다. 예? 저 가요. MBTI는 저의 추측에 주변에 인간관계가 별로 없다는 걸로 보아 I, 현실적인 것으로 보아 S, 공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을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T, 인생 계획하는 거에 보람을 못 느낄 것 같아서 P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밥을 잘 해먹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수인이는 먹는 거에서도 별로 즐거움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색이 그닥 좋지 않기도 하고 누가 해준 밥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주 먹는 게 이런 인스턴트 식품일 것 같아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연락하고. 알았지?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이다. 특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좋아하는 영화는 약간 그런 이유로 킬빌의 우마서먼을 보면서 아,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통장 잔액은 대충 월급을 받고 월세를 내고 공과금도 내고 그리고 저는 현실적이라서 보험료도 내고 그러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취미는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를 통해서 이제 또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SNS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군가의 일상을 별로 궁금해할 것 같지도 않아서 핸드폰도 이렇게 즐겨 쓸 것 같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 없음. 지금 무리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응? 아니 좌우명 살 만큼 살다가 잘 가자. 운동은 사치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상형 같은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생각해준다고 느끼면 아마도 의식하지 못하는 새에 의지를 하게 되고 행복하다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지만 다정한 사람. 어렸을 적 장래희망이 저는 어려웠는데 순이가 좀 어릴 때 현실을 만나게 돼버려서 그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장래희망이 있었다면 팅커벨이라거나 공룡이라거나 지니라거나 얼토당토 아는 거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 힘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램프의 요정 지니. 인생 그래프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겠지? 왜냐면 불행이라는 거를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 행복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가족의 애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수인이한테 약간 아픈 기억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이디를 만나게 되면서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러지? 세상이?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강우를 만나요. 누군가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처음 겪어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따뜻한 마음도 들고 좀 덜 외롭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상을 다시 되찾기는 하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고 딱 자기가 아는 정도만 행복할 것 같아서 하지만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꼭 물음표를 굳이 붙였습니다.
하이디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기생생물입니다. 하필이면 그 고른 몸이 너무 많이 다쳐있던 몸이어서 그 몸을 치료하느라 다른 기생생물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정수인과 함께 몸을 공유하는 그런 기생생물이 됩니다. 다른 기생생물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개를 해볼게요. 이름은 하이디이고요. 한 살이겠죠? 귀엽네. 직업은 기생생물이고요. MBTI는 딱히 속하지 않겠지만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서 굉장히 T!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뭘 먹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인간인데 좀 미안하다. 가장 무서운 것, 수인이가 용기 내는 것. 자꾸 용기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하이디 너무 강하지만 또 시간이 없다는 약점이 있거든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수인이가 용기 내는 것이 가장 무섭다. 영화 본 적 없음, 통장 없음, 신분이 없기 때문에 취미 아마 잠들고 싶어서 잠들진 않을 것 같은데 취미를 가질 만한 시간이 있을까? N 같은 상상을 해보았어요. 하이디가 잠들었을 땐 뭐 할까? 수인이의 무의식 속에 있을까? 수인이의 무의식에는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멀리 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잠들기. 그리고 SNS는 하이디는 똑똑하고 습득이 빠르니까 뭔가 인간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SNS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에는 그닥 별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디. 존경하는 사람 물론 없고 좌우명, 수인이를 지키자. 지켜서 오래 살자. 즐겨하는 운동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이 필요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이상형이 왜 설강우냐면요. 장난을 되게 많이 쳤었어요. 수인이도 강우랑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이디도 강우랑 같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강우랑 생각이 맞는 그게 많고 말이 통하는 것도 강우밖에 없어서 설강우? 그리고 어렸을 적 장래희망. 어렸을 적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근데 몸을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몸을 가지게 되면 수인이랑 밥도 먹어줄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하려나? 모르겠지만 기생생물들은 몸을 갖고 싶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하이디는 별로 불만 없고 잘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수인이가 자꾸 용기 낼 때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아 잠깐 불행했다가 뭐 다시 돌아왔다. 불행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캐릭터 프로필과 인생 그래프 발표 시간이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해봤었다는 사실을 이거를 보고 깨달아가지고 저도 좀 수인이랑 하이디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친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되게 안 닮은 것 같은데 하이디를 닮고 싶어요. 세니까. 그리고 남들과 달라. 막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정수인 그리고 하이디 두 매력적인 캐릭터는 오직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